지금부터 쉬운 듯 쉽지 않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압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참 자주 마주치게 되는 밸브입니다. 안다고 하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해결하고 이거를 깊게 파다 보면, 이게 파면 팔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밸브가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균형을 맞춰주는, 편향되는 균형을 맞춰주는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었, 유압 회로도를 보는 방법에서 설명을 했었죠. 보통은 라인상에 배합을 만들어서 평형을 유지하는 밸브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밸브고요. 각 제조사에 따라서 오버센터 밸브나 모션 컨트롤 밸브, 로드홀딩 밸브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기능을 각각 풀어서 하나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호스 버스트 기능에 대해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실제 호스 버스트 기능만 하는 밸브가 있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압 회로를 보시면 스프링과 A1 라인과 A1 2 라인에서 각각 파일로트를 받아서 평상시에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관로가 항상 열려 있고요. A2 라인이 A1 라인은 보통 실린더에 직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2 라인은 호스랑 연결되어 있는데 A2 라인이 만약에 파손이 되어버렸다. 파손이 됐다 그러면 A2 라인이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A1과 A2의 압력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A2에도 압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항상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 회로가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스가 파손됐다 그러면 A2 라인의 압력이 거의 없어지면서 A1과 A2 쪽에 압력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A1이 스프링 힘을 이기고 이 체크 밸브가 들어가서 관로가 막혀버립니다. 따라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붙들려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될 경우는 작은 관로를 뚫어서 오리피스를 뚫어서 서서히 수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밸브도 있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경우에는 똑같이 라인이 만약에 이쪽 라인을 터졌다고 하더라도 카운터 밸런스 밸브의 체크 밸브 기능과 이 내부 릴리프 밸브 세팅 압력에 의해서 관로가 열리지 않고 붙잡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카운터 밸런스의 이 호스 버스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호스 버스트 밸브가 적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실린더가 있고 위에서 자중이 누르고 있는데 호스 버스트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관로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닫혀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밸브를 적용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나 여기 실린더 위치나 아니면 요 텔리 쪽에 적용되어 있는 실린더에 이런 호스 버스트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드 홀딩 기능입니다. 로드 홀딩 기능은 움직이는 부하도 있고 정지되어 있는 부하도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부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가해질 때이 부하를 계속 유지하고 실린더가 수축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 주는 기능, 그 로드 홀딩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일정한 부하를 유지시켜 준다는 개념으로는 보통 로드 홀딩이라고 하지 않고 모션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요. 이렇게 정지된 부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압력이 빠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기능으로 설명할 때, 그럴 때는 체크밸브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이 기능도 카운터 밸브를 부착함으로 해서 똑같이 이 기능을 할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버 센터 기능입니다. 자, 요 구조물을 보겠습니다. 이 부하가 상당히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고하중에 부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요쪽 부분에서 요쪽 가운데까지 센터까지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갈 때까지는 실린더에 작동시켜준 이 밸브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린더에 작동시켜준 오일의 양과 파워만큼 이게 정확히 작동 제어가 딱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립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고하중이 자중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공급한 제어량보다 더 과다하게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제어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립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원하는 양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카운터밸런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배합을 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게 할 때는 이렇게 두 포트짜리 모션 카운터밸런스의 구조 회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카운터밸런스고 이것도 카운터밸런스인데 회로를 보시면은 아까 오버센터를 설명을 했었죠. 오버센터를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양쪽에 다 카운터밸런스를 걸어준 형태고요. 여기 보시면 내부 릴리프에 의해서 이 압력이 높게 걸리면 이쪽 파일로트를 쳐서 스프를 가운데로 밀어서 밸브의 관료 유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작동할 때는 이렇게 체크 밸브가 열리면서 프리플로로 작동료가 공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현재 이 구성해준 회로를 보면은 외부 측으로 연결되는 파일로트를 연결하지 않고 연결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투 포트 이런 이 외부 연결되는 포트가 없는 카운터밸런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포트 카운터밸런스고요. 투포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쪽에서 작동되는 압력만으로 열려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파일럿 방식의 카운터밸런스 밸브를 사용했으나 시스템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일럿이 없는 방식의 카운터밸런스 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파일럿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 파일럿 비율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카운터밸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열린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시스템에서는 뭐 이런 방식도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합 순수하게 이쪽에서 있는 압력으로 인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모션 컨트롤 밸브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세 포트짜리 카운터 밸런스 밸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 포트짜리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 파일럿을 제외하면 동등하게 동작을 하고요. 외부 파일럿의 역할은 자, 이쪽으로 내가 작동료를 공급했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가 이쪽 회로가 적용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쪽 회로가 적용이 되면 작동료가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프리플로우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실린더를 밀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복귀하는 기름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쪽 방향은 체크밸브에 막혀서 못 들러가고요. 순수하게 이쪽 배합으로 파일럿을 밀어서 관로가 열리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쪽 내측에 배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럿으로 이쪽 방향에 압력을 공급해서 파일럿 비율만큼 압력이 증폭이 되고 이쪽 힘과 이쪽 힘이 두 개가 합쳐져서 스프링 힘을 이기게 되면 이쪽에 관로가 열리면서 이렇게 탱크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세 포트짜리 카운터밸런스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카운터밸런스 중에 하나고요. 세 포트짜리 밸브입니다. 선 하이드로릭스의 제품의 단면 구조이고요. 이쪽 1번이 실린더와 연결되어 있는 쪽이고요. 2번이 컨트롤 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쪽이고, 3번 포트가 결국 이쪽에서 연결되지만 파일럿 포트입니다. 자, 예. 이렇게 막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번 포트로 이쪽 관로가 3번 포트가 여기가 이렇게 보통 뚫려 있습니다. 뚫려서 이렇게 파일럿으로 이쪽 밀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부품 이 부품과 이 부품이
한 몸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구멍이, 이 부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데고요.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는 데고, 요 부품, 요쪽, 요게 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요게 카운터밸런스의 압력을 조절하는 스크류이고요. 조절하는 스크류. 그 다음에 요게 카운터밸런스의 압력을 세팅하는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스프링이 요게 체크밸브 스프링이고요. 자, 이 밸브를 잘 보시면 실린더 쪽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세게 걸리게 되면 요 부품이 밀리겠죠. 압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쪽 방향으로 밀리면 요 부품이 요 부품을 같이 밀어줍니다. 그러면 요 부품이 같이 이쪽 방향으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밀리는 양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요 스크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밀리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밀리고 나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기름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 딱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그래도 압력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에 조그만 홈이 있습니다. 조그만 홈이 있는데 이쪽 방향에 계속 힘을 받아서 그 힘이 뒤쪽에 있는 스프링보다 세진다. 그러면 여기를 만나서 멈춰 있게 되고 요게 계속 밀리게 됩니다. 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부품이 계속 더 스프링을 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쪽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고 요쪽 틈새를 통해서 압류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반대쪽으로 밸브 쪽에서 압류가 공급이 됐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밸브 쪽에서 압력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을 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밀게 되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 스프링이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면서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빠져나갑니다. 스프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거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쉽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프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다른 한 가지로, 아까 이쪽에 관로가 뚫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쪽에서 파일럿 관로가 뚫려서 파일럿가 압력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면적을 밀어주게 됩니다. 이쪽 면적을 밀어주면 이 부품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끌어서 밀게 되죠. 밀어주게 되면 이쪽 틈새가 발생하면서 기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압력이 작동되는 이 면적과 여기 조그만 틈새, 이두 개의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 면적보다 훨씬 큰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 면적과 요 면적의 비율이 바로 파일럿 비율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압력이 여기와 3번과 1번에 공급이 되더라도 3번에 공급된 압력이 이 면적비만큼 더큰 힘으로 이 스프링에 작용하기 때문에 파일럿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스프링을 이기는 힘이 얼만가를 계산할 때이 면적비만큼 파일럿 비율에 곱해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3포트짜리 관로가 뚫려 있다고 하고요. 관로가 뚫려 있으면 이건 3포트짜리 카운터밸런스 밸브가 되고요. 이 스프링은 표준으로는 2바짜리가 표준으로 쓰이고 있고 0.3바짜리를 쓰는 경우는
메이크업 오일, 그러니까 진공, 이쪽 라인에 진공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쪽 라인에 있는 기름을 거꾸로 끌어서, 아, 이쪽 라인이 아닙니다. 이쪽 라인이 진공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게 쉽게 열려서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압유를 끌어서 공급해 줄수 있는 회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0.3바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관로가 막혀 있어서 실린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실린더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이게 완벽하게 막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 다섯 방울, 분당 다섯 방울까지는 리시트점에서 테스트했을 때 분당 다섯 방울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시트 압력, 크래킹 압력과 리시트 압력은 밸브의 힘을 계속 가해서, 여기서 밸브의 힘을 계속 가해서 이게 어느 시점인가 딱 열리겠죠. 딱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의 압력을 크래킹 압력이라고 합니다. 크랙이라는 게뭐 금이 간다 그런 뜻이죠. 이 시점이 딱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크래킹 압력이고요. 이게 열리면 이쪽에 걸려있던 압력이 한순간에 착 빠지겠죠. 착 빠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스프링을 밀고 있던 힘이 작아지게 되고 다시 스프링 힘에 의해서 밸브가 딱 닫히게 되겠죠. 밸브가 이렇게 딱 다시 닫히는 시점의 압력, 요 포인트의 압력이 리시트 압력입니다. 이게 다시 자리를 잡는 압력이죠. 자, 작동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 요 밸브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만큼 움직이겠죠? 이 스프링은 압축되면서 움직입니다. 이게 프리플로우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1번 쪽에서 압을 걸어서 이게 뒤로 밀린다. 그리고 계속 그 압력을 로드 홀딩을 할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 수풀이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까지, 요 범위까지는 릴리프 밸브가 오버랩 돼서 열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높게 걸린다 하는 순간부터 릴리프 밸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게 여기까지 온 다음 이후에 스프링이 더 이상 압축되면서 이게 와서 여기까지 부딪히는 시점, 그 시점까지 계속 밸브가 더 열리겠죠. 그게 밸브가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자, 프리플로우로 흘러갈 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2번에서 압력이 공급이 되면 이쪽 부분을 누르게 되고요. 이쪽 부분을 누르겠죠? 이쪽 부분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스프링이 압축되고 관로가 열리면서 이렇게 기름이 빠져나갑니다. 프리플로우입니다. 자, 1번 로드홀딩 되는 경우 2번에서 압력이 두르지 않고요. 파일로트도 두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1번에서 압력을 가득 받아서 이렇게 눌러줄 경우 여기에 밀리게 되겠죠. 밀릴 때이 부품이 이것도 같이 밀어주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밀어주게 돼서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여기는 기미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기미를 계속 유지하면서 밀려서 이게 여기에 닿을 때까지는 계속 로드 홀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크래킹 압력이 작동하는 면적은 요면입니다. 요면.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계산할, 직각면적으로 계산할 때는 여기에서 요만큼, 딱 이만큼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각면적으로. 수압은 이렇게 작, 어, 유압은 이렇게 작, 요 방향으로 작동하니까요.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봐야 되니까 딱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파일럿이 동작을 해서
파일럿이 장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럿가 돌아서 이걸 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당기겠죠, 이쪽으로. 당기고 이 밸브는 눌러주니까 움직여서 요거하고 요게 같이 요거하고 요거가 같이 이쪽 뒤로 밀리면서 이거는 여기를 만날 테고 파일럿가 계속 밀어주면 요 부품이 계속 더 스프링을 밀어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 틈이 벌어지면서 열리게 됩니다. 자, 실제 작동하는 거. 네, 이렇게. 실제는 뭐 하나씩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고 파일럿하고 밸브가 작동되겠죠. 자, 이게 파일럿은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쪽 부분을 밀고 있고요. 실제 1번에서 가해진 압력은 처음에 열때이 부분만 작용이 되고요. 실제 열리고 난 다음에는 이만큼까지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오일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럿 작동하고 파일럿은 여기로 작동하고 메인 릴리프 세팅 압력은 이 부분에 작동을 해서 크래킹 압력을 만들어서 열리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파일럿 비율이라는 거는 밸브가 언제 열릴 거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 조그만 면적, 여기에 작용하는 직각 면적, 원형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겠죠? 여기하고 이쪽에 작용하는 면적, 아, 여기입니다. 요만큼 작용하는 면적.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A1. A1이 이쪽 닿는 내측입니다. 내측의 지름. 그 다음에 A2에서 A1을 뺀 만큼. 아, A2가 여기입니다. 이쪽 실제 닿는 외측 직경에서 내측 직경을 뺀그 면적 대비 여기 A3 쪽 이쪽에서 이쪽 내측 거 이쪽의 면적. 예. 면적 비율을 가지고 파일럿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보쉬 렉서스에서 취급하고 있는 오일 컨트롤사의 카운터밸런스 밸브입니다. 구조는 뭐 썬과 다른데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고요. 역할도 동일합니다. 자, 2번 측이 실린더 측과 연결되어 있고요. 3번 측이 컨트롤 밸브 쪽과 연결되어 있고, 1번 쪽은 파일럿 신호입니다. 자, 2번 측에서 압력이 온다. 2번 측에서 압력이 오면 이렇게 와서 이쪽 부분을 누르게 되겠죠. 이쪽 부분을 누르게 되면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큰 메인 스프링을 압축하게 되고, 관로가 열리면 3번 측 밸브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3번 측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3번 측에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요 스프는 움직이지 못하고요. 요거 요 부분에 여기 요쪽에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작은 스프링이 눌리면서 이쪽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관로가 열리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스프링이 워낙 작기 때문에 프리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거의 배압이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1번에서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 면적에 그대로 다 압력이 작동하게 되고요. 이 면적보다는 이쪽의 면적보다는 크겠죠. 이쪽에서 1번에서 작용되면 스프를 밀어서 스프링보다 더센 힘이 되게 되면 여기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가 열리면서 기름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자, 또한 가지 경우 2번에서 이렇게 작동되는 힘, 이쪽에 작동되는 힘과 1번에서 작동되는 힘이 합해져서 스프링보다
세지면 이 관로가 열리면서 열리겠죠. 자, 기호로는 뭐 동등하고요. 주요 구성품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쪽이 파일럿 관로, 여기가 실린더 쪽 관로, 여기가 밸브 쪽 관로입니다. 밸브 쪽 관로. 자, 네, 구조는 다르지만 동작 맥건이 좀 동일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작동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밸브 동작 시 밸브의 쪽에서 압력을 공급을 하면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죠. 밸브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면 이쪽 부분을 눌러서 이 체크밸브 스프링을 눌러서 관로가 열리게 되고 이렇게 실린더로 압력이 공급이 됩니다. 프리플로우. 그다음에 실린더 쪽에서 밸브 쪽으로 압력이 공급되는 경우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실린더 쪽에서 압력이 이렇게 공급되게 되면 이렇게 눌러줘서 스프링보다 힘이 세지면 여기 틈새가 벌어지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파일럿 쪽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파일럿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이쪽 부분.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이 합쳐져서 스프링보다 세지면 열립니다. 자, 밸브가 동작을 할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밸브는 동작하고 있는데 부하가 세팅 압력보다 작다. 아, 이건 설명이 잘못됐나?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상태죠.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아, 동작 시가 아니고 밸브 정지시입니다. 밸브가 동작하지 않을 때, 실린더 쪽에 부하가 세팅 압력보다, 이 스프링 압력보다 작은 경우는 이쪽 실린더 쪽에서 부하를 아무리 가해도 이 스프링의 힘으로 계속 이 관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팅 압력보다 부하가 더 커지면 실린더 쪽에서 압력이 더 커지면 이쪽으로 계속 눌러서 이쪽 틈새를 만들어내고 이쪽을 통해서 기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파일럿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압력이 더 높은 경우 이렇게 열려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4포트짜리 카운터 밸런스 밸브도 있고요. 4포트짜리와 3포트짜리의 차이점은 이쪽 스프링 챔버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관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 챔버에 있는 기름이 빠져나가고 압축되지 않는다고, 아니, 이 최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뒤로 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최적이 변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기름이 대기로 방출해 버립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잘 쓰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로 기름이 아무리 조금이지만 조금씩 방출되면 오염이 되고요. 이쪽으로 기름이 새나오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밸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 T포트의 배압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특성은 사실 더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단점 때문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 회로로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챔버에 있는 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회로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외부 배출형 카운터 밸런스 밸브. 그러니까 대기형으로 대기에다 이렇게 방출하는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T라인의 과도하고 다양한 배압 조건에 의해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하는 조건에 사용할 수 있다. T라인 때문에 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 사용을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누유 때문에 뭐 꺼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사의 밸브 구조를 보시겠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썼던
각 회사의 밸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썬 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썬 회사의 제품 구조고요. 이거는 IH의 제품 구조고요. 이건 오일 컨트롤입니다. 자, 1번 포트가 실린더랑 연결되어 있는 포트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1번 포트, 여기가 실린더랑 연결되어 있는 포트입니다. 한데 오일 컨트롤 같은 경우는 2번 포트가 실린더랑 연결되어 있죠. 구조가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썬커 같은 경우는 2번 포트가 밸브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IH 같은 경우는 2번이 밸브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의 동등한 구조입니다. 근데 오일 컨트롤은 밸브랑 연결된 포트가 3번입니다. 여기서 밀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구조에 따라서 포트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내부 부품의 형태도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회로는 카운터밸런스고 작동하는 방식도 메커니즘도 카운터밸런스입니다.